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기업은요. SAI 테크놀로지, 첨보, SAC 솔루스 전단 소재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가 탄력을 좀 강하게 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SKI 테크놀로지랑 SK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많은 분들께서 알고는 계시지만, 생각을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FEOC에 관련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드리고, 실제로 어제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한 핵심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거든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1일자로 해서 이제 IRA에 이제 FEOC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IRA와 관련된 세부 지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핵심만 놓고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중국을 이제 공급망에서 좀 배제하겠다. 2차전지 공급망에서 좀 배제하겠다가 좀 핵심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중국과 우리나라라든지 중국과 다른 나라의 합자회사라고 했을 때 중국의 지분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든지, 라이선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로열티가 달려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 회사의 의결권이 강하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회사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금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발표됐을 때요. 과연 이제 어느 나라가 수혜를 볼 것인지, 어느 나라의 수혜가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들 좀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지 관련주죠.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이제 발효되는 게 광물은 2024년, 소재는 2024년, 광물 202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이런 적용이 될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중국 합자회사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미국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그 FEOC가 발표된 이후에 국내에서 특히 양극재 관련주들은 상승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분리막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분리막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리막 전액 같은 경우가 FEOC에 2024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성차나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한 $7,500의 소비자 소액 공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BEFEOC 생산이 되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이제 전액이나 분리막을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분리막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수혜를 조금 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북미에서 생산 능력 자체가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중국 생산 이제 전액이나 분리막 수요 자체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동박입니다.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조금 다소 분분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업계 이제 아무래도 이 해석 지침에 대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해석이 좀 더 명확하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중국 동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나오는 공급 과잉이라든지 그 전방 수요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나 주가가 부진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FOMC 해석 기침에 대해서 뭐 동박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 심리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024년부터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FOMC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동박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흐름이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먼저 설명드리고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분리막 관련해서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선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실적이 뭐 잘 나왔습니다. 그 3분기에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1820억 정도 전년 대비 35% 늘어나는 수치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79억으로 전년 대비 이제 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3%로 뭐 그렇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일단 매출이 아직까지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있는 와중에도 영업이익 흑자 전환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도 부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 매력이라 메리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볼 것이 분리막 파트인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역대 최대 매출액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수익성 자체는 영업이익률 자체에는 크게 변동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판매량이 한 19% 정도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판매량 이제 탄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동률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정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가동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줄어들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분리막 파트만 빼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3.7%에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6.9%로 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는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 실적을 조금 추정해보면요. 매출액이 8,7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한 29% 늘어나는 수치. 영업이익은 836억으로 전년 대비 한 413%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도 한 9.6% 정도로 준수하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 본다면 뭐 판매량 개선이 지금의 좋은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까지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큰 고객들하고 결국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막 출하가 더 많아질 것이고요. 분리막 출하가 많이 된다는 것, 판매량이 확대된다는 것은 실적 개선에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더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C인데요. SKC는 뭐 대표적인 동박 회사입니다. 근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3분기에는 영업 손실이 447억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럽에서 수요가 부진하면서 출하량 감소했다는 부분, 화학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환하면서 뭐 투자 대응 들어갔던 부분들에서도 좀 부진했다는 점.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는 뭐 좋은 점은 약간 좋은 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추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4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건데요. 4분기에도 영업 손실이 한 212억 정도 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 3분기보다 4분기가 적자폭이 줄어들긴 하거든요. 왜 줄어드는지를 저희가 조금 체크를 해보면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적자폭을 조금 더 줄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래 3분기부터 이제 가동을 예상했던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부터 출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또 이제 전력비라든지 이제 이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전력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조금 더 가지고 갈 수가 있어서 흑자 전환할 것이다 라는 또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중국 수요 불확실성 때문에 화학 부분에서 좀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 전망은 있지만은 아무래도 동박 부분, 2차 전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4분기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3분기보다 4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뭐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대규모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동박이나 이제 화학 업황이 좀 둔화되면서 실적을 조금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오긴 했었는데요. 그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이라는 것이 올해 거의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분기 이제 말레이시아 동박 공장 가동이 개시되면서 수익성도 회복될 것이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글라스 기판이라든지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이런 신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신규 사업들도 또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점 보면 오히려 올해 같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이제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부터는 이제 그런 체질 개선의 효과가 눈에 띄게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